안녕하세요. 전육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자막넣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자막은 내용이 많아서 2, 3회로 나눠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편. 자, 우선 자막에 대한 도움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움말을 보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내 계정 아이콘을 누르면 고객센터를 누르시고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모든 도움말 보기 하셔가지고 유튜브 자막 넣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직접 자막 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능은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에 따르세요.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막 만들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 기능은 현재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또한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스튜디오 베타에서 하는 방법과 기존 버전에서 하는 방법, 이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작성 및 자동 동기화. 이것도 여기를 보시면 이 기능은 현재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튜브에서 직접 자막 추가 작업은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많고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만 작성되는 게 많죠. 스마트폰에서도 도움말을 보시려면요. 더보기 메뉴에서 고객센터로 직접 가셔도 되고요. 유튜브 자막 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직접 자막 추가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기능은 현재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 버전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죠? 자막 만들기도 이 기능은 베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랬죠. 파일 업로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성도 현재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PC로 돌아가서요. 자막에 대한 도움말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다 펼쳐보면 동영상 및 자막 번역에 대한 모든 도움말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스크립트 작성 및 번역 직접 하기. 자, 이 중에서도 직접 자막 추가. 요걸 분리할게요. 자,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 있죠. 파란색은 기본 버전에서 다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만 베타 버전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타 버전만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기본 버전에서 모든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기본 버전으로 설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아이콘을 누르시고 스튜디오 베타로 가셔가지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 이렇게 하셔가지고 건너뛰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설정에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항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이 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렇게 이전 버전으로 지금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행할 자막 입력 및 번역 기능들은 이 스튜디오 베타가 아니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 검색. 우리가 동영상을 검색할 때 자막 있는 동영상만 검색할 수 있거든요. 제 영상 중에 자막 있는 영상만 고르고 싶다 할 때는 치셔가지고 여기 필터로 자막이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제 영상 중에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자막 작업을 한 것만 예, 나오죠. 여기 자막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동영상 내용 검색. 자막 있는 동영상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보기를 누르시면 텍스트 변환 열기가 있죠. 그죠? 자, 여기 텍스트 변환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서 해당 동영상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rl F나 F3, Function 3 키를 치면
검색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건설 현장 치시면 뭐 두 개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아, 나는 이 위치로 가보고 싶다. 5분 19초. 그럼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이 텍스트 변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자막 넣기 할 때도 이 내용을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자, 만약 이 자막을 보면서 이 영어로 보고 싶다면 영어, 제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막 설정, 컴퓨터, 자막 크기, 밝기, 정렬, 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플러스 키, 그죠? 마이너스 키, 밝기, 자, 줄이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두 줄일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되죠, 글자가. 한 줄짜리는 괜찮은데, 여덟 줄짜리는 이렇죠. 이때는 옵션으로 설정 가셔가지고, 자막에, 옵션에, 배경 불투명도 하고, 창 불투명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배경 불투명도가 75에서 0으로, 창 불투명도는 0에서 75로, 이렇게 바꾸시면, 지금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을 75%로. 그 다음에 배경 불투명도를 75에서 0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쁘죠, 그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있대,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에서도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설정 가셔가지고 자막이라고 있죠. 자막을 누르시면 여기도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사용함 이렇게 해 놓으시고 뭐 언어, 글자 크기, 자막 스타일. 자막 스타일에서 마지막 글을 정하시면 더 세부적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서체라든가 글꼴 색이라든가 투명도라든가 윤곽선 색상이라든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에서는 두 줄일 경우에도 박스로 예쁘게 나오지만 만약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 배경 투명도하고 자막 창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자막 위치 제어는요. 자막이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할 때 이거 옮기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you know that over 1 million viewers visit YouTube every single month? That's nearly one step. 자, 이상 기본편에서는 자막 도움말, 자막 검색, 자막 설정, 자막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자막 입력, 자막 번역, 커뮤니티 자막, 강제로 자막을 나타나게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